작업에 참여한 소감. 제가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엔딩 크레딧에 수많은 이름이 올라오는 걸 보고 와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는데 이번에 제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조금 기분이 묘해요. 한 1년 조금 넘게 이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더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에요. 제 기억에 어릴 때 TV에서 해줬던 오리지널 흑성탈출을 보고 아 저런 영화가 있구나 무섭다 그랬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유인원이 지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새로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새로운 시대만의 강점. 그 프리퀄 다음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능이 더 많이 발전했고 각각의 문명들이 서로 교류가 생기면서 많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페이셜 모델러에서는 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어떤 메시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또는 주고 싶은 메시지 무엇이었는지. The themes in this film are very, I suppose, similar to the themes of the Caesar trilogy and the fact of coexistence of can ape and man live in harmony together. And so what I hope audiences take away from this is a little bit of that sense of we need to stop fighting each other. 저도 흑성탈출 시리즈 팬이지만 정말 유인원을 통해서 인간들이 가져야 할 덕목, 소양들을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닌가 늘 시리즈를 보면서 느꼈습니다.